참고용이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. 아,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혁신성. 이거는 좋은 점수 나오겠지. 다들 5점 만점을 주셨네요. 혁신성 인정.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니까. 맞아. 최고 점수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. 아무튼 네. 자, 두 번째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, 소통 부분 보겠습니다. 이거 안 되잖아, 이거 안 돼. 이거 1점. 잠깐만. 네 분은 만점을 주셨는데, 한 분은 4점 주셨고, 한 분이 2점을 주셨네요. 이 정도 많이 주셨네. 김부장이 후하게 줬네. 그래. 아니, 1점 줄 줄 알았는데. 뭐, 아예 나가실 생각으로 작성하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. 김부장만 보네. 아, 뭐예요? 왜 그랬을까요? 자, 마지막.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, 신뢰. 한 분은 2점 주셨고. 그러니까 김부장. 뭐 제가 한 명이 계속 아래에 있는데, 한 명이. 세 분 따라 해주셨어요. 네. 개선이 필요한 점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그룹이. 아. 독수리 타법이에요? 호텔 대표다운 그루밍을 보여주세요. 아, 뷰티크에서 여기? 네? 아니,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 시선이. 왜 김부장님 보면서 얘기해? 아니, 누가 봐도 아무리 무기명이지만. 아무리 능력제라고 하지만 단연간의 노하우나 전통도 중요시 해주세요. 의견을 듣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들어주세요. 아, 이거는 너무 김부장님 티낸 거 아니야? 네, 잘 들었습니다. 모든 것에 대한 피드백은 뭐 즉시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바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. 한 명만 바라보고 있네. 기능적이다. 경치. 너무 좋다. 그루밍? 설마 그루밍? 아, 좀 진짜 너무 재밌네. 부장님. 네네. 하다 별걸 다 하긴 하지만 오늘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. 네네. 한번 믿고 맡기겠습니다. 네. 그루밍에 대한 지적이 몇 개 있었거든요. 매일 정장 입고 깔끔하게 다니진 못해도 한 번쯤은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부탁드렸습니다. 아니, 김 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본인을 잘 가꾸는 분이시라 저분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다. 제가 한번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 감으시고요, 여러분. 살짝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얼굴 좀 싸지네. 흡수될 수 있게. 네. 출근 준비하실 때. 네. 얼마나 걸리세요? 저는 총 다 하면 2시간 정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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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배우다, 여배우. 저희 다 김 부장님 용품이에요. 진짜 부지런해. 야, 근데 그 여자들도. 누나도 2시간 안 걸리지. 메이크업실 가도 저 40분. 나도 저렇게 못 꾸며. 대단하다. 2시간은 진짜 대단하신 거야. 톤업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아바타 할 때.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런 거 하죠. 복수하는 것 같은데? 대표님께서 평소에 핀 관리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색이 이렇게 좀 갈색으로 저기 하긴 했는데. 갈색으로? 변색 됐어, 변색. 변색 됐어. 변색. 식품 얘기할 때 변색 이런 얘기. 이렇게 조금만 가꾸시면은 피부가 저기 30대 정도 되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해서 얼굴. 조금 올라갔다. 이거 다른 사람 해주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. 근데 진짜 잘하신다.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? 아, 이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기도 하다. 조신하죠. 아니, 김 부장님 뭘 하셔도 잘 어울려요. 전문가 느낌이 있어. 되게, 아니, 남자분이신데. 네네네. 메이크업부터 헤어 제품까지 지식이 엄청. 아,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대표님께 혹시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. 시니어 모델 되는 게 제 꿈이라고. 예. 진짜. 진짜. 이거 진심이죠? 아, 제가 원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모델을 하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, 그때는 제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, 이제 늙었으니까 시니어 모델이라도 한번 해보려고, 예, 그러고 있습니다.
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식단 관리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, 김씨. 네, 몸 관리도 하시는 것 같아요. 살도 안 찌잖아요. 맞아. 그리고 와이셔츠를 좀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입고 나오면 편할 것 같아요. 네. 아, 옷걸이 봐주시는데요. 어, 어색하지 않은데요? 되게 면도는 안 했네. 오늘은 검정 넥타이브 해서 조금 눌러주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홍거칩도 여기 모퉁이에 잡고 털을 쉬게 되면 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. 얇은 거라서 지금은 이거하고 좀 어울리는데. 와. 아, 미스터 세인트 킴. 오! 아니, 멋있는 것 같다. 너무 많아 보인다. 광고 모델 같아. 아, 이제 좀 재벌 같다. 어, 진짜 재벌 같네. 이래야 다이어트라고 그러지. 네. 배우 김남기가 아니셨어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저한테. 아니, 이거 편집장님. 편집, 이거 안 돼. 아, 전 셰프님. 임장님이에요? 지금 좀 안 친해. 왜 이러시지? 아, 김남기 씨, 이거 언제부터 싫어? 아. 진짜 잘 어울리기도 한다. 후드티 저렇게 안 어울리는 사람 처음. 아, 멋있다. 어? 근데 완전 경직된 이탈리아 같아, 이탈리아. 어, 다들 놀랜다. 놀랬지. 진짜 멋있다. 어, 대표님 진짜 잘 어울려요. 한 바퀴 도는 거예요? 벌칙이네. 아, 너무 창피하다, 진짜. 어, 이거 어떻게 가세요? 살찌고. 대표님, 오늘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? 부장님이 해주셨어요. 와우. 계세요? 봐봐, 다 반응. 와, 진짜 대표 같아요. 어, 근데 진짜 새롭다. 어머,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? 네. 이제 약간 회장님 같은 느낌인데? 어, 진짜 도련님 같아요. 이제 도련님 같다, 그지? 어, 이제 그 후계자 수업 이제, 받는. 이제 마당 있는 집에 사시는 분 같다. 아까는 마당에 사는 분 같았거든요. 어. 마당지, 마당지. 어. 지금은 마당 있는 집에 사는 분 같아요. 사는 것 같아. 어. 과장님 어떠세요? 멋있어요. 멋있어요? 네. 수고하십시오. 본인은 쑥스럽구나, 후다닥 나가시는. 근데 멋있다. 근데 멋있는데? 잘 어울리는데요? 오, 이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. 저 찐이야. 어. 나갔는데도 좋다. 나갔는데 얘기하는 거 찐이야. 예. 제가 6년 동안 예쁜 거 딱 세 번인 것 같은데, 결혼식. 그 다음에 저번에 사진 찍을 때 한번 오늘 한번 세 번 찍으셨어요. 왼쪽이 제일 낫다. 오늘이 제일 낫다. 어, 오늘은 진짜 세련돼 보여요. 예. 제가 사람 만들었습니다. 사람 다녔어요. 김성균 스타일 성공. 어, 너무 멋있어.